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16일 금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완전히 폭염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아, 여름에 한낮에 진짜로 덥죠. 많이 더운데 조철도 승마장에 좀 운동하러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말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꺼내가지고 조마만 좀 몇 바퀴 돌리고 목욕 세마 좀 시키고 그냥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한 이틀. 아무튼 더운데 무더위 잘 참고 이제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올려드렸던 경마 필승 비법 세 가지 여러분들 뭐 다 잘 보셨죠? 우리가 1 놓고 2, 3 마번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관리가 노름하는 데는 기본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들 좀 많이 해주셨길 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상당히 좋은 말이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고 그랬던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부산 전직 기수 지금 뭐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찬훈이하고 또 라이브를 좀 했었죠. 해서 부산 조교사들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오영렬 취재기자하고 같이 해갖고 몇 말씀 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도 다음 주는 아마 조철이 또 부산으로 또 내려갈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쯤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부산 1, 2, 3조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죠. 백광렬, 강영곤, 오문식 1, 2, 3조 조교사들의 어떤 스타일을 좀 들어봤는데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이제 그 뒤에 또 조교사들 스타일 또 라이브를 또 방송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들 하시고 야, 지난주 경마가 야 진짜 뭐 금요일 경마는 말 그대로 싹쓸이 쓸어 담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경마 상당히 힘들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경마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많이들 이기셨고 토요일은 뭐 한 중간 수준 된 것 같았고 일요경마가 좀 진상이 났어요. 물론 중간에 메인승부 한방 시원하게 때려먹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휴장이 다 끝났어요. 휴장이 다 끝나고 정상 패턴으로 돌아왔는데 뭐 야간 경마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휴장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서울, 부산, 제주 정상적으로 이제 경주 시행이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산 경마가 좀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될 건데 부산 경마에 신마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마주들이 신마를 안 사요. 2세 마필들을 잘 안 사가지고 이제 어차피 조금 뒤에 가면은 경주가 깨질 게 많이 있기 때문에 2세 신마 게임이 없으면 당연히 경주 수가 또 줄겠죠. 아무튼 뭐 잘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자 이제 오늘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우리 팬 여러분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회원들로 들어오고 계신데 유튜브 조철 스타일을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아무튼 성원에 보답드리기 위해서도 조철이 매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송도 좀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또 이 실전에 들어가는 이 실전 배팅 징검다리 UCC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철이 말씀을 드리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뭐 환수 몇천 프로 한 경주에 뭐 환수 몇천 프로 뭐 10만 원 가갖고 몇천만 원 먹는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이지 그런 거
1년에 한두 개 걸리면 환수가 이만큼 뜨죠. 그런 환수는 제가 필요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상과 그런 마번이 필요한 겁니다. 3배짜리, 5배짜리, 10배짜리. 자, 이런 배당에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힘을 들여가지고 한방 때리자 해서 그 마번이 들어왔을 때 돈이 되는 거지, 뭐 300배, 500배 이런 거 여러분들 얼마 사시겠어요? 뭐 만원, 2만원 사갖고 300만원, 500만원 맞아도 물론 환수가 크지만 그게 어느 세월에 그게 맞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맞는 거. 조철은 그런 뭐 얼척없는 999 고배당, 그런 배당을 노리는 예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철도 함께 실전 배팅을 하면서 조철의 마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때리는 그런 마번이기 때문에 항상 실전 배팅 마번이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자, 이번 주 부산 경마 9개, 제주 경마 6개인데요. 나름대로 대가리 축이 서 있는 경주도 몇 개가 보이고, 축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 박스 걸린 경주도 몇 개가 보이고, 뭐 재밌는 그런 하루가 또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2, 5, 6, 9, 2, 5, 6, 9.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3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뭐 나머지 경주도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아무튼 제주 경마는 조철이 기가 막히게 맞죠. 제주. 물론 뭐 제주에 우리 후배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후배들이 조철한테 뭐 훈련 좋은 마필들, 조교사 인터뷰 좋은 마필들 다 정보를 다 올려줍니다. 형님 참고하시라고. 근데 그 친구들 마본하고 조철 마본하고 다르죠. 뭐 같이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도 마본은 다 다릅니다. 예상가들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친구들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틀릴 때도 있지만, 조철의 눈을 믿고 또 때려가지고 내가 먹는 경우도 있고, 저는 항상 참고 소스, 조교 이런 거는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게 배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뭐 조교가 중요하고 예시 상태가 중요하고 정보가 잘 맞고 그럼 예상 공부를 뭐하라 해요, 그죠? 어떤 경우가 됐든 경마는 능력 있는 놈들 두 마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능력 있는 놈들 두 마리. 조철의 예상의 기조는 능력과 전개.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몇 번 게이트, 이 마필의 각질이었던데 몇 번 게이트를 받았고 상대 마필들이 얼만큼 센 편성에 뛰고 약한 편성에 뛰고, 자, 이 편성을 읽을 줄 알아야 경마를 예상하고 경마 배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정보가 좋고 조교가 좋고 현장 예시 상태가 좋아도 전개를 못 그려내고 편성을 못 읽으면은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뭐 조철의 예상이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철의 예상의 기조는 그런 기준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아무튼 뭐 8월 16일 금요 경마 부산 9개, 제주 6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별정 A형. 자, 2세 신마들 게임입니다. 자, 요거 재밌는 편성으로 걸렸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는데요. 기존 뛰던 마필이 5마리 나왔죠. 안쪽에 1, 2, 3, 4번하고 외곽에 10번만 난산 누적하고 그 나머지는 다 신마들, 데뷔전을 갖는 신마들인데, 자, 이번 경주 신마 게임에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가 외곽에 권승주 마방의 11번마 센터 번개입니다. 최시대가 능검을 받고 훈련도 잘해놨습니다. 최시대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마무리까지 싹 해놓고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상위군 국산 4군 라온 RS라는 마피라고 딱 붙여놨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이게 바람도 이빠에 불고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물론 능검시 기록도 호기력이 1분 02초 건조주로에. 자, 그러나 조철이 이 마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자, 이 마필이 능검시에 앞선 전개를 갔죠. 출발이 그렇게 썩 튀어나가는 그런 출발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도 앞선 딱 붙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제는 안쪽에 2번마 파이널 드림이라든지 3번마 영천질주라든지 4번 투투데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빨라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자, 과연 외곽에서 센텀 번개가 같이 쭉 치고 나가서 선행을 까고 나갈 수 있겠느냐. 뭐 박재희, 전진구, 유승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특히 뭐 3번마 영천질주의 유승환이 같은 기수가, 유승환이가 최 씨한테 양보할 일 없죠. 그 다음에 박재희 기수도 그 누굽니까, 서승훈이 골로 보냈죠. 대가리 따고 들어와갖고 서승훈이가 그래서 3개월 면허정지까지 됐는데 얄짤 없는 거예요. 뭐 봐주고 안 봐주고 어디 있어요. 자, 11번마 센텀 번개가 현장에서 분명히 이게 대가리 갈 것 같은데, 자, 요거를 다 뒤로 돌려놓고 전개 걸렸고 기승기수 딱 맞아 떨어졌고 전개 유리해진, 자, 요놈이 달러박스의 대가리다. 인기 대가리 팔릴 11번마 센텀 번개. 게다가 최시태 기수가 최근에 약간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최시대 요새 인기 1위짜리에 좀 많이 부러지는 그런 기승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능검시 모습 좋고 훈련 잘 시켜놨기 때문에 11번 센텀 번개가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11번 센텀 번개가 왜 불안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11번 센텀 번개, 자, 뭐 요거 부러지면 중배당으로 항구를 하는 거고, 센텀 번개하고 묻어 들어와도 뭐 짭짤한 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첫 경주 한번 때려 먹을 테니까, 자, 부산 2경주, 자, 오늘 금요경마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네, 국산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5경주. 자, 이게 1300인데 5군 현장에서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없습니다. 1번 애니굿데이, 2번 감동의 순간, 자, 외곽에 12번 성산파워까지, 자, 인기 3강이 팔릴 거고 9번마 이터널 트론 직전 경주에 끈기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해서 또 복병세로 팔릴 것 같고, 안쪽에 3번 백리총부터 4번 밀리언비트, 5번 다크템플러 이런 마필들도 다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자, 그런 혼전 편성입니다. 자, 하지만 뭐 배당판이나 사전 인기도에서는 혼전 접전으로 팔리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다. 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 아마도 외곽의 박재희의 12번마 성산파워가 최근 직전 경주 16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었고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직전 경주 대비 코스터 외곽으로 끝번으로 밀려있고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3kg가 늘었고, 이게 마필이 좀 조막댕이 많습니다. 못다리가 좀 조막댕이 많은데 12번마 성산파워가 근소하게나마 이게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무조건 한방 때려야 되겠다. 결론은 12번마 성산파워 인기 대가리 팔리고 대끼리까지 팔릴 예정이지만,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 조철이 볼 때는 이게 쌍승시까지 까고 들어왔습니다.
최근 좀 비리비리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분명히 약한 편성을 만났고 거름도 직전 경주 대비 호전세로 안정세로 접어드는 놈 하나. 자, 조건도 좋아졌고. 자, 요번 경주 찬스를 딱 만난 달라박 산 놈이 분명히 쌍승시까지 때리고 올 수 있는 대가리인데. 자, 인기 대가리는 12번마 성산파워가 팔린다 이겁니다. 자, 제가 복병세 마필들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1번 애니굿데이부터 2번 감동의 순간, 12번 성산파워. 자, 요 세 마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팔리지만, 3번 백리총, 4번 밀리언비트, 5번 다크템플러. 3번, 4번, 5번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한방 때릴 그런 마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 대비 훈련도 잘 시켜놨고 상당히 기승기수의 승부 의지도 두드러져 있고 자 이번 경주 대비 상당히 노릴 마필이 한 마리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배당까지 같이 노리면서 12번 성산파워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5경주 달라박 승부 요거 재밌고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때릴 겁니다.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2경주 5경주 먹고요 자 6경주 이제 메인 승부 한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4강 한방 또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부산 메인 승부가 6경주하고 9경주 두 개를 예고를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지난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특히 금요일은 뭐 메인 A급 다 때려 먹었는데 뭐 토요일 일요일도 메인 승부만큼은 한방 한방 꽂아 드렸습니다. 그만큼 메인 승부에서 한방 꽂아 먹으면 파괴력이 크죠. 예측권 20장 배당 뭐 5배 6배 10배 15배 이런 거 한방 막건으로 들어오면 한방에 상한가가 그냥 올라당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요거 6경주 4군 1300m인데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요런 건 또 무조건 한 배 타고 조철하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어야죠. 자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 자 제가 데뷔전부터 조철에 관심마를 올려드렸고 자, 세 번 연속 놓고 때렸던 12번마 한센드림입니다. 직전 경주 4군 승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남들이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물론 다 와서 2착으로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유광의 기수 자가용이죠. 자 이런 거는 민장기 마방에서 데뷔전부터 광희가 지금 3연속 입상을 하기 때문에 태워줘야죠. 당연히 유광희가 요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게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믿어 못 믿어입니다. 안쪽에 빠른 놈들 1번 파인 트럼펫부터 4번 수처적주도 빠르고 5번 19족고 파워터치 그다음에 김용근이의 6번 애플골드 다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지만 자 결론을 내립니다. 조철의 대가리 메인승부의 대가리는 12번 한센드림 현장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자 12번 한센드림을 놓고 때리는 겁니다. 하자 별다른 하자라는 게 뭐겠어요. 배당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든지 승부 의지가 좀 덜덜하게 나오는 게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리면 자 12번 한센드림 말고 노리는 한방막권 자 그 아나짜리를 대가리를 놓겠지만 자 그런 별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12번 한센드림이 여기까지는 또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 자,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전에 승군전에 1400까지도 돌파를 했는데, 자, 요번 경주 1300으로 경주 거리까지 또 내려왔죠. 자,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조철이 대가리라 그러면 대가리입니다. 12번마 한센드림을 대가리 놓고 가는데,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 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넘어가야죠. 자 문제는 19적 김영관이 냈고 5번마 파워터치가 문제입니다. 얘가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고 대끼리 갈 거죠. 대끼리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아쉬운 3착 자 이것도 최시대인데 직전에 좀 아쉬웠는지 유연명이가 타고 이빠이 팔리고 3착이었죠. 자 이번에
바로 2주 만에 갖다 썼습니다. 아, 열받는다 이거죠. 김영관이가 취시대로 바꿔놨는데, 자 물론 오버마 파워터치가 안쪽 게이트 2점을 이용해서 선행을 지지고 나가면 오버마 파워터치가 꽂을 수 있고, 거꾸로 12번 한센드림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자 조철은 유광의 기세 12번 한센드림은 1300경주 혹시나 선행을 못 받아도 2반맵 따라 붙어도 흙만 안 맞고 붙으면 또 한 번 가능하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5번마 파워터치가 불안한 대길이다. 자 이렇게 조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12번마 한센드림을 놓고 대길이 팔리는 5번마 파워터치, 현장에서 뭐 이빨 바람 불 거예요. 또 19조기 때문에 남들이 뭐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자 5번마 파워터치는 일단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12번 한센드림을 놓고, 야 요번 경주 이게 안 팔리는데요. 제가 노리는 배당이 이거 12번 한센드림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20, 30배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얼만큼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느닷없는 얼처구니 없는 마필, 허를 찌르는 한방, 주력으로 한방 들어갑니다. 중배당 한 20배, 30배짜리 나올 것 같은데, 뭐 조철이 메인 승부로 때리면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20배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센 편성에서 뛰어오는 한 놈이 있는데, 자 요 정도 편성에서는 뒤통수 딱 까고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제대로 걸린 한 놈, 자 요 놈을 후착 한 방으로 노리면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먼저 승부를 한번 보는 경주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걸리면 메인 승부 한방 들어갑니다. 최대 승부처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리러 가자고요.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 두 개인데 6경주에 이어서 마지막 9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우사말입니다. 자 2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부산 9경주 메인 승부,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벤츠 한 대 때리러 가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현장에서 은근히, 뭐, 혼전성, 접전성 경주로 펼쳐집니다. 1400인데 2군. 서승훈이가 그 3개월, 무적 베테랑 때문에 3개월 기승, 면허 정지가 됐죠. 자, 그래서 라이스마방에서 이번에는 1번마 히든스타일, 리차드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야 직전에 이거 히든스타 우리가 놓고 때렸다가 아쉬운 3착이었는데 약간 뭐 서둘른 모양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한타 부족이었다. 1번마 히든스타, 거기에 3번마 퍼펙트 보스도 최근 직전 경기에 진겸이가 기가 막히게 타냈죠. 여유로운 그런 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레이팅이 꽉 찼죠. 57kg, 5kg 부담 중량이 좀 있었고 자 4번마 의심이력도 언제든지 한방 때릴 수 있는 놈이고, 라이스마방에서 동반 출전 6번마 로카드 세븐, 자 요것도 부담 중량 1kg 줄고 한방 때려 닿을 수 있었고, 김혜선이 5kg 감량 있는 7번마 영성에이스도 부담 감량 이점을 알고 승군전 올라왔는데 뭐 부담없이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 만났죠. 거기에 경주거리 경험은 없지만 김영근이로 바꿔놓은 9번마 무적 영웅이라는 마필도 끈끈한 모습 보일 수 있었고, 자 백판짜리 한 말, 이 박재희의 10번마 담양태양이 보니까 백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는 10번마 담양태양 꼭 더블리 표시해놓으십시오. 요거는 3복승이라도 꼭 달고 가십시오. 이게 조교시 모습 분명히 좋아져 있고, 딴 놈들 앞선에서 막 비빌 때 박재희가 아무 생각 없이 꼭 참고 따라서 가다 보면 줄줄줄줄 가다가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고배당 백판짜리 10번마 담양태양도 요거는 3복승이라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배당도 이거 분명히 999 배당 나올 겁니다. 자 요런 건 한 구멍 더 만원 2만원만 걸쳐놔도 999 한방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 마권 10번마 담양태양, 혹시나 조철의 마번에서는 빠질 수도 있어요. 문자 뭐 예상 보내다 보면
구멍수 압축하다 보면 이런 거 빠질 수 있는데, 조철의 마법에서 혹시 빠져 있더라도 이런 건 삼복승 같은 거는 꼭 참고를 하셔라. 자, 이렇게 서비스 팁 드리면서, 자, 부산 구경주 이 설명드린 마필 중에 한 놈, 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지금 현장에서 은근히 구멍이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할 겁니다. 자, 요거 딱 걸린 놈 하나, 벤스한데 놓고 때릴 놈 하나 더 뽑아놨으니까 마지막 경주 기분 좋게, 뜯어먹고 벤스한데 때려먹고, 휘파람 불면서 경마장 나올 테니까요. 자, 금요 경마 마지막 구경주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스한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경마 이제 또 때려먹으러 가야죠. 제주 6개 중에 제주는 3경주하고 6경주 두개 승부처 골랐고, 제주는 뭐 잘 맞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철의 제주 경마 잘 맞고 있습니다. 완짱완짱 뭐 배당이면 배당, 삼복이면 삼복, 뭐 기가 막히게 맞고 있는데, 자, 오늘 제주 승부처 3경주하고 6경주 두개 골랐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금요경마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의 900m 핸디캡. 야, 요거 따따블 역상승시까지 노릴 한 놈 제대로 또 하나 걸렸습니다. 자, 이 제주 3경주 보니까 인기 대가리가 6번마 갑오신화입니다. 이성민이 말 잘 탑니다. 요새 잘 타고 직전 8월 9일날 공백 이후에 휴양 갔다 와서도 윤덕상인에서 이성민이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때리고 올라왔었는데, 직전 대비 부담이 조금 올라갔어요. 뭐 제주 마필들이게 연투 때리는 거 웬만한 능력 마필들 아니면 연투 팔리고 부러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 6번마 갑오신화, 자, 요거는 뒤로 돌려놓습니다. 자, 뒤로 돌리고 축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야, 이게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아마 이게 공부 좀 한 예상가들은 아마 조철하고 생각이 같은 그런 예상가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인기도에는 좀 밀려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철이 항상 전개 구미를 보라 그랬죠. 이놈이 어떤 편성에서 싸워왔나. 지금 현재는 PDF상 전적표상은 바닥을 쳐놨어도 같이 싸워왔던 놈이 센 놈들하고 뛴 그런 편성이었으면 당연히 체크가 들어가야죠. 자, 그런 놈이 하나가 걸렸는데, 최근 보여준 전적 싹 무시하고 조철이 놓고 때릴 능력상 대가리 한 놈이 걸렸는데, 자, 그 놈이 사전 인기도에서 좀 밀리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바람이 좀 불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6번마 갑오신화가 아닌, 훈련시 모습도 좋다는 거 제가 확인 받아놨고,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릴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따따블 역상승시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짭짤한 중배당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한방 노리면서 제주 3경주 짭짤한 한방으로 승부 때릴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교차 메인, 제주 메인 또 한방 상한가 한방 때려 먹으러 가야죠.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오늘 제주 메인 6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제대로 한방 걸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또 한 구라 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3등급에 1110m 4번마 함지박이죠. 함지박 잘 걸렸어요. 직전 계속 3착 4착. 자, 이번 경주 약한 편성 만난 것 같다. 거기에 용섭이가 지금 세 번째 곱비를 잡았는데 4착 3착, 자, 요번에 이제 2착이나 1착 간다고 할까요?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4번마 함지박. 하지만 뭐 4번마 함지박이 어디 이상이 있어서 뭐 안 간다 덜 간다 이런 소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4번마 함지박을 이기러 갈 수 있는 두 놈이 보이기 때문에
그 두 놈을 한 방으로 노리는 자 그런 승부가 바로 육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최근에 이놈도 분명히 호전세로 올라왔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쳤습니다. 요번에 바꿔놨는데 조건이 좋아졌어요. 부담 증량도 그렇고 문짝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놈이 있고 외곽 코스가 좋은 놈이 있습니다. 흙 맞고 버벅대는 놈인데 현행을 못 가는 놈이다. 그런 놈들은 안쪽 코스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모래 적응을 한 애들은 외곽에서 빙빙 돌다가 입상 못한 애들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 꽃자리 선입으로 최적정기하면서 꽂히는 게 경마죠. 요런 거를 잘 따져야 됩니다. 안쪽으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외곽이라고 무조건 다 불리한 게 아니다. 자,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주 육경주. 최근 이빨 조지고 약한 상대 만난 4번마 함지박이 대가리 팔리지만 4번마 함지박을 이기러 갈 딸라박 대가리 한 놈도 있고 거기에 붙여서 때릴 완짱으로 때릴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한방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두 놈이 한 방이 걸리면 그냥 뭐 벤스한테 오는 거죠.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제주 육경주 조철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구라 시원하게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16일 금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일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느낌도 좋고 이길 자신도 있고 멋지게 조철이 또 무더위 날려드릴 한방 한방 멋지게 한방 때리고 나갈 테니까 자 내일 금요일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하고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승부처 또 한번 안내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제주교차 3경주 6경주고요. 자 부산 경마 메인 후반부에 6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 6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자 요 승부처 이외에도 나머지 경주도 시원시원하게 멋진 한 방으로 줄적줄 또 한번 때려 볼 테니까 자 내일 금요 경마 조철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